사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 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와 평상같은 방송을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19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유정. 저는 민준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는 좀 아파가지고 좀 일이 있어서 집에 격리를 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 학교를 갔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종강하고 싶어요. 무슨 수업을 들으셨길래 그러죠? 국제법이랑. 국제법이요? 네. 아, 국제법이면은 그 뭐 우리나라 사람이 밖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걸 보시는 건가요? 국제기구나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관계나 그런 것들을 배우더라고요. 아, 지금같이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에 맞아요.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네, 근데 재밌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방금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시는 걸 보면 수업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 행복한 하루들을 또 여전히 보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또 저희 부업으로 하던 전자제품 가게가 좀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오, 네. 몸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할 정도로 일을 하고 오늘도 그 판매를 하고 배달도 하고 이렇게 녹음실에 오게 됐습니다. 네. 장사하느라 너무 바빴고 와중에 또 데이트도 열심히 했고요. 네. 오히려 좋아라는 같은 상황이네요. 네. 너무 저는 너무 어디까지 행복해질 수 있지?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19번째로 담소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토박이로 살아온 27살 예술인 백보림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백보림님입니다. 저희 담소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저는 처음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아는 분께서 SNS에 출연하실 분 구한다고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피님의 SNS 활용 능력 오늘 한 번 더 감탄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보람님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얘기는 얼마짜린가요? 오늘의 담소 가게 시가는? 네, 저의 담소는 4,000원짜리인데요. 아, 네. 4,000원이라고 하면 조금 작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왜 4,000원이냐면 그 밖에서 요즘에 포토부스 많이 볼 수 있죠. 인생 내 것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용요금이 4,000원인데요. 그 포토부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사진을 찍어야 되죠. 사진을 찍고 나온 네 장의 사진을 평생 간직하게 되면서 기억하는 거를 보면서 4,000원이 되게 가치 있는 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담소의 가격을 책정해야 되길래 그 생각이 나서 4,000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와, 저희 어머님은 무슨 사진 한 장에 4,000원이나 하셨는데 요즘 또 사람들은 가치 있게 받아들이니까 따뜻한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저도 어제 아빠 생일 선물로 부스에서 제 얼굴을 찍어서 선물로 드렸거든요. 우와, 평생 간직해라고. 아버님께 본인의 얼굴을 선물로 드린다고요? 네. 제가 그랬다면 아마 저희 아버님 나가라 그러셨겠죠? 네. 그렇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네.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청취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 하나. 과연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051F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보림님의 특징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두었는데요. 과연 청취자분들은 보림님의 특징을 맞추는 데 성공했을까요? 보림님은 사소한 자랑으로 고양이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보람님 내 고양이 이름은 보람님 내 고양이 이름은 민수일까요? 만수일까요? 투표 결과는 민수 9표, 만수 13표로 만수의 승리.
뭔가 그 동물 이름은 만수에 가까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맞았나요? 네, 만수가 맞습니다. 아. 이거 투표 결과 보고 전 좀 신기했는데요. 네.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생각보다 민수도 많은 걸로 봐서는 요즘에 사람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집 개 이름도 예린이거든요. 우와. 네. 동생이 있으시네요. 가끔씩 온천천에서 이 예린이를 산책시키다가 예린아 부르면은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와가지고 네? 이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름이 왜 만수인가요? 만수무강하라고 만수고요. 그리고 저희 고양이가 사실 저희가 갑자기 키우게 됐어요. 오빠가 키우던 고양인데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서는 키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 집에서 키우게 됐습니다. 좀 작은 TMI로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어떻게 그러면 같이 네, 사시는 거죠? 그 자는 공간이랑 분리하고 거실에서 고양이가 생활하고 네, 저희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약도 먹고 하고 있습니다. 약까지 먹어가면서 네. 기르실 정도면 정말 힘들게 그래도 네. 생명을 아끼려는 이 책임감이 정말 따뜻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고양이 한번 자랑해볼까요? 네. 고양이 저희 만수는요. 네. 일단 젤리가 조금 귀여워요. 젤리가 그 팥죽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낭콩 젤리같이 생겨서 네, 그런 게 되게 귀엽고 네. 표정이 좀 웃기긴 한데 좀 시니컬 하거든요. 그래서 늘 시큰둥하고 좀 짜증나 있는 표정인데 근데 또 꼬리 보면 엄청 애교를 많이 피우는 네, 스타일입니다. 애교가 많은데 근데 또 만지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만지려고 하면 좀 웃긴 상황이 많이 연출돼요. 그 손만 피해서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는 고양이가 되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뭔가 이 고양이 상의 눈동자를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그렇게 예뻐하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원래 없었는데 고양이 알러지가 생겼어요. 성인이 되면서. 그래서 어릴 때는 고양이를 집에서 키웠거든요. 네. 여러 마리. 근데 네. 그 갑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눈이 마카롱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고양이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기기도 한다길래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슬프지만. 그러면 집에서 만수랑 악수하고 나면은 네. 밤탱이가 되는 건가요? 그쵸. 밤탱이가 됩니다. 와... 상상이 안 갑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귀엽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도 사랑을 할 줄 아는 분. 맞아요. 백보리님. 따뜻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또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고요. 네. 그리고 뭐 성인이 되면서 레지던시 등으로 김해에서 잠깐 지냈었어요. 김해 지내면서 뭐 재밌는 경험들도 많고 해서 조금 부산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좀 세계가 넓어진 느낌 같은 거를 느꼈고요. 네. 그리고 보통 뭐 자기소개라고 하면 아, 저 제 취미는 독서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네. 저는 그 취미가 좀 일이라서 취미가 뭔지 얘기하다가 제 취미는 일인데요 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좀 단절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특이하시네요 하고 끝나니까 네, 더 특이한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맞아요. 오늘은 자유롭게 네. 일 얘기를 좀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취미가 뭔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에 대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 취미가 뭔지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주변 분들한테 제 취미가 뭔 것 같아요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뭘 즐기는지 네. 좀 물어봤거든요. 그러다가 답은 찾았는데 좀 문장이 이상하긴 해요. 뭐죠? 그 제 취미는 여름이에요. 네. 여름이고 여름을 대부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 내내 여름 기다려서 여름이 오면은 바다 수영을 일단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패들보드도 좋아하고 서핑도 좋아하고 뭐 사소한 걸로는 여름에 맥주 마시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모래사장에 그냥 누워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 더운 순간까지도 즐기고 있어요. 네. 더위를 즐길 수 있는 건 참 신기한데 뭔가 여름만의 그런 푹푹 찌는 느낌이 네. 되게 좋아서 네. 지금 들었는데 짜증나거든요. 알러지가 생기려고 하거든요.
저는 여름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즐기는 편이었는데 진짜 즐기는 분이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피합니다. 저 에어컨 좋아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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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에어컨, 집에서는 에어컨을 즐깁니다. 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그 취미는 여름이신데 일은 어떤 일을 하시죠? 저는 그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하는데 전체 카테고리는 예술이고요. 서양화 전공을 했었어가지고 작가, 전업작가가 제 직업의 지향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부업을 하면서 네, 전업작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엄청 멋있으시다. 네, 부업으로는 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고 다른 문화예술 사업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어디 공간의 설치 같은 거 이런 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하시나요? 네, 부산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저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 있을까요? 제일 최근에는 그 구포역 광장에다가 설치를 대형 작품을 했었고요. 어떤 걸 하시죠? 그 거울로 된 방 같은 거를 설치를 했었어요. 거울로 된 방? 네. 혹시 지나가시다 보신 분이 있으실지. 구포까지 가실 정도면 거의 뭐 부산 전 지역을 먹었군요.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아, 근데 일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택해야 되는지 해야 하는 일을 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보통은 일을 하면 좋아하는 걸로 직업으로 가지면 하기 싫다고 싫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로만 남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랄까 어쩔 수 없이 취미가 일이 된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되게 큰 성취를 얻을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거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큰 성취를 얻는 거를 위해서 사실 목표로 하고 살고 있고 근데 좌절도 진짜 많이 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걱정하는 것만큼 싫어지지 않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또 취미랑 일이랑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루할 질법할 때 새로운 활력이 불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 예술이라고 하니까 저 서양화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거는 자기 자랑을 하는 시간에 또 들을 텐데 좀 궁금했던 게 대학교 4년 8학기 전부 수석을 하셨다고. 우와. 네. 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그 대학교의 마스코트가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대학 또 부산에서 계속 쭉 다니신 건가요? 네, 부산에서 다녔고 제가 좀 대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남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웃기게 가게 됐는데 원래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예고 다니고 있었는데 좀 자신감이 과다해서 나는 대학 안 가고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 거기 가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안 간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그냥 또래들 하는 거 가서 구경이나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구경이나 해보고 남들 할 때 해보는 것도 재밌다면서 그러셔가지고 입시가 정말 조금 남았었는데 입시 학원을 찾아가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석을 하시고 맞아요. 붙으면 가라고 안 붙으면 안 가도 된다 하셨거든요. 여러 군데 넣으신 건가요? 세 군데 넣었고요. 집이랑 제일 가까운 데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간 거기 때문에. 집이 뭐 이쪽 근처신가요? 저는 사상. 사상 쪽이군요. 네. 그래서 구포 쪽에 설치를 하실 수 있었군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 특이하긴 하다. 그 구경하러 가라고 보내는 맞아요. 부모님도 맞아요. 그렇다고 또 얼마 안 남은 기간에 또 수석까지 할 정도로 이 정도면 거의 좀 재수가 없어지려고 하는데 그쵸, 그쵸. 주변 친구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대단합니다. 학교 가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완전 우물한 개구리였고 너무 보여지는 거에만 좀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미대 가니까 사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개념적인 부분도 많이 배우고 뭔가 심화 과정이 있어서 만약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뭐 고3이라든가 고등학생 분들 계시면은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추천합니다.
자신감도 뿜뿜하시고. 맞아요. 멋있어요. 뭔가, 예, 역대 게스트들 중 가장 그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가진 분이 아닌가. 맞아요. 제가 또 코로나 학번이라서 대학 생활을 많이 못했는데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것도 조금 약간 재수 없는 말이긴 한데. 네, 이미 재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아, 예, 잘 난 걸 어떻게.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그 저는 축제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대학교 축제. 아, 저희 미대 건물 바로 앞에서 운동장에서 하는데 네. 싸이도 오고 뭐 했는데 네.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아. 공부가 제일 재밌었고 아. 네, 거기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재밌었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재밌게 했어요. 그럼 책을 보거나 뭐 이런 것도 잘 맞으시는가요? 뭐 학업적인 부분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 학교 가니까 좋아하는 것만 배우더라고요. 아. 제가 선택한 전공 안에서 배우니까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수학 과목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미술과에 수학 과목이 없진 하죠. 네, 그렇죠, 뭐 그렇죠. 해봐야 뭐 비율 정도 배울까요? 네. 맞아요. 네, 아 대단합니다. 서양화 전공이시면 뭐 그런 뭐 서양화의 역사나 뭐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실 텐데 네. 그런 것들도 적성에 맞으시는가요? 네네, 재밌고 그 서양화 역사 배우기 전에 예전에 전 종교가 없는데 네. 그 종교와 예술을 좀 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초가 그렇죠. 네. 네. 제가 뭐 못 믿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은 왜 믿는지 왜 시초가 되는지는 궁금해서 교회를 막 오래 다녔었어요. 아. 저랑 좀 비슷하신데요. 맞아요. 저도 왜요? 인문학 공부를 할 때 네. 그 사람들이 왜 믿는지 궁금해서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을 찾았죠. 네. 사람들이 믿는 거는 종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구나. 맞아요. 그런 걸 찾았습니다. 맞아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요새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 국제법 시간에 시작마다 논어나 성경 이런 거를 읽고 시작을 해요. 그런 거 읽어보면서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 어떻게 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초기의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네. 이 종교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네. 최근에 현대 종교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종교인으로서 이어져 온 명맥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질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사업성을 많이 띄기도 하고요. 이 교회에서 모든 마케팅의 그 교과서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맞습니다. 마케팅의 규제들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종교에서 예술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글로만 된 건 이제 더 이상 안 믿으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압도감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성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압도감 있죠. 빛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쏟아진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그림을 보면 뭔가 신실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기준이 불교 확산, 율령 반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역사에 있어서 종교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사실 뭐 이렇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치할 수 있는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도 이 우리가 단군 신화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네네. 사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카자흐스탄인이나 다 같은 사람일 텐데 말이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종교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을 또 만나니까 반갑네요. 네, 이제 또 저기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볼 차례죠. 네. 네,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아까 취미는 되게 부정확하다고 했었는데 네. 음식은 정말 명확하거든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딱 나눠가지고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런 편인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구찜이랑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네. 원래는 떡볶이만 있었는데 네. 지금 아구찜이 추가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구찜을 좋아하시는지 혹시 콩나물을 좋아하시는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둘 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고기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근데 아구살 중에는 살코기를 좋아하고 네. 뭐 비율로 따지면 물렁살 1, 살코기 9 이렇게 먹습니다. 먹을 줄 아시는 분이네요. 그러면 우리 부산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아구찜 가게가 있나요? 네.
구남이라고 네. 들어보신 네. 분도 있고 못 지하철역 있는 곳 맞죠? 네 맞아요. 2호선의 구남역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민소가 구찜이라는 가게가 있고요. 이 제목부터가 맛이 없을 수 없습니다. 네, 민소가 구찜. 네, 저는 친구들이랑 줄여서 민구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양이 한 마리 더 생기면 민구라고 이름을 지으십시오. 좋습니다. 네, 거기 야구찜을 제일 좋아하고. 와,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데 와. 아 이거 비주얼이 맛이 없을 수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본토입니다. 네, 왠지 그 범죄도시 장첸이 저기서 야구찜을 뜯을 것 같은 비주얼인데. 와, 네. 색깔이 다르네요. 진짜 맛있겠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저렇게 국물이 많이 없는 야구찜이 찐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오래된 재료를 쓰면 국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좋은 재료를 쓰면 국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어, 저분은 단골 분이신지 아기 간을 주셨네요. 우와. 단골만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아기찜 먹을 때 약간 본인만의 매뉴얼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왜 보통 국가대표 선수들이 징크스를 해소하려고 루틴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아기찜 먹을 때 루틴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징크스가 있는 건 아닌데 100% 즐기려고 하는 루틴입니다. 어, 아기찜이 나오기 전에 여기 기본 반찬 중에 두부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두부전을 한 개 말고 반 개만 딱 먹고 네. 왜냐면 나머지는 먹으면서 먹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반 개 먹고 나서 아구찜이 나오면은 어, 나왔을 때 공깃밥을 시켜요. 공깃밥 시킨 다음에 공깃밥도 반만 먹어요. 반만 먹고 아구찜이랑 같이 먹고 그러고 아구찜이 조금 남았을 때 감자면 사리를 시켜서 아. 네 먹습니다. 아까 반 공기 남은 밥은 네.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어. 네, 말아서 먹으면 그 우와. 마무리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와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짜요. 저 꼭 먹어보겠습니다. 가서. 아니 우리 유정이 형 아직 적응을 못하셨는데 이게 진짜 찐 반응입니다. 아. 네, 관심이 없으면 대답을 안 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아구찜 전문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대단한데요. 아, 오늘 저녁을 좀 아구찜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손톱을 늘 작게 깎고 매니큐어를 안 바르시는 것도 특이합니다. 자신을 잘 꾸미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손톱은 그렇게 또 관심을 안 가시나 보네요? 네, 근데 손톱을 짧게 깎고 안 바르는 것도 저의 약간 관리? 이게 저의 미적 기준이라서 네,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웃긴 게 발톱은 무조건 바르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회복 기간이라서 안 발라놨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시는데요. 맞아요. 신기합니다. 네. 여름엔 또 양말도 안 신는데요. 그 네. 매니큐어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어, 저는 원래 왼발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강제로 신는 거고요. 아. 어 그리고 겨울에도 어그 슬리퍼 같은 슬리퍼 위주로 네. 신어요. 정말 뭐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꾸미시는 분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럼 네. 우리 만수 자랑 한번 해주셔야죠. 어 방금 했어요. 그거 팥죽색 말씀하지 아, 않았어요? 아, 맞아요. 맨 앞에 했어. 이거 끊고. 네. 아, 또 물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건 어떤 말이죠? 아, 그 뭐 진짜 가만히 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낚싯대처럼 그 팔, 다리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직립? 물에 그냥 어. 이렇게 아, 떠 있을 수 있어요. 낚싯대처럼. 그걸 뭐 저 수영장 가셨는데 배우신 건가요? 어, 아니요. 그 어릴 때 어머니가 수영장 가서 물에 뜨는 것만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갔는데 첫날부터 그냥 뜨는 거예요. 네. 타고난 건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어, 선생님 별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뜨는구나. 근데 뭐 그래서 그 뒤로 수영장에서 어차피 엄마는 뜨는 것만 배우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안 배워서 어, 그 다음부터는 허심청을 가도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빙도 망설임 없이 잘하신다고. 네. 다이빙 엄청 좋아하고 그 네. 송도에 가면 네. 다이빙대가 여름에 사다리 아, 연결해주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조금 바다 멀리 있어서 수영할 줄 아는 분들만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이제 다이빙도 여름에 많이 하고 네, 처음 그때 재작년인가 배워봤는데 네네네. 처음에 친구들이랑 이제 그 다이빙대까지 헤엄쳐서 갔어요. 근데 그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가 좋아서 계시는 분들. 아. 아저씨들이 가르쳐주셔가지고 네. 제가 한 번에 그냥 뛰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한 번에 뛰냐고 해서 아 이거
나만의 장점일지도 몰라 라고 여기다가 쓰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아,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러면 또 놀이기구 잘 타시고 이렇게 스릴을 즐기시니까 혹시 영화를 좀비 영화나 스릴러 영화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 네. 겁이 많이 없으신 분이구나. 네요? 이게 그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조사를 봤는데 네. 놀이기구 잘 타시는 분들이 좀비 영화를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공포물에 대해서 만들어진 공포에 대해서는 공포를 별로 못 느끼고요. 아, 네. 그 연출된 특이한 느낌 같은 약간 그 컨저링이나 뭐 네. 그 귀신 없는 귀신 영화 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근데 사실 미디어로 나오는 건 다 별로 안 무서워. 아, 그럼 어떤 공포를 좀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사람한테서 느끼는 공포라던가 아~ 뭐. 그런 걸 즐긴다고요? 아니, 즐긴 게 무서워한다. 아, 무서워한다고? 네, 그런 걸 무서워하고 그냥 미디어로 보는 거는 무서운 느낌은 별로 없는데 그냥 재밌어서 재미로 보는 거죠? 보는 거죠. 네, 아 이걸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보통 놀이기구도 즐기신다고. 아, 야, 저는 혼자 절대 못 보거든요. 아, 저도 놀이기구도 못 타고. 놀이기구 절대 못 타고요. 네, 저도요. 네. 저 자이로드롭 타다가 진짜 민원 넣을 뻔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걸 왜 만드냐. 전 처음 가면 자이로드롭 타. 아, 진짜요? 왜냐면 줄이 짧거든요. 아,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량열차나 겨우 타지. 맞아요. 막 네. 허리케인 이런 거는 줄 진짜 길거든요. 에버랜드 가면. 저 인생에서 제일 싫었던 게 바이킹입니다. 왜요? 한 번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또 자기 자랑까지 들어봤고 이제 대망의 운세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 네. 여기까지 보림님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보림님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 도란도란 운세 가게 시간입니다. 도란도란 운세가게에서는 네 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 보시겠어요? 저는 능력운을 보고 싶습니다. 능력운을 보신다는 건 경제적인 욕심이 있다는 건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백보림님은 땅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 중에서도 드넓고 푸르른 초원과 같은 넓은 뜰이나 평야와 같은 땅의 기운입니다. 말 그대로 빨아먹을 게 많다는 거죠. 이 씨를 뿌리면 바로 새싹이 나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천성적으로 이해심이 있고 포용력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한없이 여린 면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나 자신이 있는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부탁을 거절을 잘 못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활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시고 또 안정을 추구하시고요. 평온한 나의 가정과 나의 영역을 중심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면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락한 삶을 좋아하시는데 때로는 또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진짜 성격의 장단점은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고 이것저것 꾸미고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요. 네, 내면적으로는 따뜻하고 정이 많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게 상처를 받고 소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털털하고 시원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일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몰입을 하시는 편이고요.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노력파 기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면에 안 될 때는 그냥 드러누워버리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을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 깨끗하게 접는 성향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사고와 생각이 단순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일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끼고 잘해주려는 면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응력도 빠르고 인간관계도 잘하며 교섭 능력 또한 좋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 능력들은 강하게 발휘될 것이고요.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도 많으십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와 연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한번 노력하며 하는 때에는 매우 강한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보이지만 공부에 취미가 없을 때는 매일 다른 생각만 하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학습 능력은 매우 좋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뭐 관심 있는 미술 분야에서도 그런 것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즐겨할 수 있습니다. 사교성이 많으신 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나 자신을 오픈할 때에는 격이 없이 친분관계를 잘 맺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같은 거 잘 안 따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친구 뭐 사귀거나 할 때도 나이 안 따지고 친구를 맞죠? 사귀는. 네, 그런 좀 열린 마인드. 네.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막 예절 예의 막 이런 거 많이 따지는 집단에서는 조금 힘들어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연애 능력으로는 자신을 잘 가꾸고 이미지를 관리할 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모습으로 상대를 재밌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서 이성을 가끔 밀어내는 면이 있어요. 한 번은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를 맺은 이성과는 오랫동안 좋은 만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이것을 또 풀어보면 끊어야 될 관계를 못 끊을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물론 지금은 또 지나오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보통은 이런 관계들은 20대 초반에 많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성에게 인기가 있을 때는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내가 임자가 있더라도 대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철없는 분들도 많이 이제 꼬일 수 있고요.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는요, 추진해야 할 일은 과감히 추진을 해내는 성향이 있고,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하는 면이 있으며, 두뇌 회전도 빠르고 기회도 잘 포착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이 좋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면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수완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 자신의 직업 능력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가정이 생긴 경우에는 좀 감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러나 가정에 있으면서도 항상 사회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돈의 흐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주식을 한다든지 재테크를 하실 거고요. 항상 일하려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노력을 하게 되므로 가정경제를 일으키게 되는 뭐 자수성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잘 만나면 나의 부족한 면들이 보완이 되고요. 천직은 판단력이 뛰어나므로 자신의 분야를 잘 캐치해내기 때문에 주로 사업 영역,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영역에서 일을 하면 멋지다고 하고요. 또 해외와 관련이 된 일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뭐 서영아가 해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뭐 나오는데 이제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가나 레크레이션, 방송 연예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잘 맞다고 하니까요. 예술가로서는 좀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으로 보면은 직업운이나 취업운이 좋은 시기는 23년, 24년, 2년 연속입니다. 올해 열심히 능력을 쌓으셔서 내년과 내후년에 큰 도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좋네요. 네, 화이팅! 네, 그리고 2023년에는 기회가 많고 24년에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운세가 있습니다. 어머. 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때로는 빛나 보인다는 조언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떠벌리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미래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한 점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면 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좀 언성이어로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비춰지지는 않지만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성장을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조언인데요. 네.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산만하게 호기심을 부리는 거는 좀 네,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 아하. 이런 말을 하고요. 네. 네. 책임감에 대한 수련을 한다면 이 정도면 운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운세 들어보시고 좀 맞는 것 같나요? 네. 너무 신기한 게 누가 제 모습을 보고 써놓은 것처럼 네.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좋은 얘기도 있어가지고 오늘 왠지 저녁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운세는 오늘 거는 좀 안 좋으시던데 저녁에 또 해소를 하기를 바라고요. 맞아요. 또 여기 나오는 운세들 중에 안 좋은 게 있더라도 누굴 만났냐에 따라서 운세가 상쇄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혹시 뭐 또 고민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가 또 고민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네. 고민. 뭐 운세를 듣고 나서 생긴 고민이나 자잘한 평소 것들.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약간 취미랑 비슷한 순간인 것 같아요. 크게 대답할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 고민은 있지만 네. 네, 당장 떠오르지 않는 걸 봐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그래요? 그 고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능력운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오. 네, 우리가 저희가 보림님께 칭찬을 해드리고 보림님께서 저희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건데, 아 저희가 먼저 한번 받아볼까요? 아, 네, 좋아요. 네. 네. 우선 유정님은 네. 그 제가 이거 헤드셋으로 소리 들으니까 목소리가 엄청 예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으실 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폭신폭신?
그, 네, 폭신폭신, 폭신폭신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네. 네, 엄청 듣는 사람이 좋아지는 웃음소리를 가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님은 아까 전에 녹음하기 전에 잠깐 뭔가 얘기했는데 그 제 관상을 엄청 잘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능력이 엄청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서 아까 완전 빠져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능력이 있으신 거를 저는 칭찬이라고 하긴 뭐한데 엄청 대단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칭찬을 한번 해볼까요? 보림님은 가장 칭찬할 점이라고 하면 네. 그 누구보다 말하는 사람이 즐겁게 적당한 리액션과 맞아요. 또 수용적인 태도가 있어서 일단 그 사람의 말이 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 네. 반박적인 모습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잘 받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말하는 동안 따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와중에 또 할 말은 다 하십니다. 맞아요. 너무 이게 대하기 편한 성격이라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신경 쓸 게 없고 불편할 필요 없고 네. 정말 이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대화가 정말 편안하게 되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고 네. 또 자신감도 넘치시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이렇게 잘 다듬어진 존재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아도 될까요? 네. 부탁만 거절을 잘하시면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제 처상 한번 그려주시면 미대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래요. 네, 나중에 취업하시면 제가 복지 예산도 한번 물어보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칭찬을 하자면 뭔가 제가 좋아하는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라는 사람이 약간 제 생각일 수 있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개방적인 것 같고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취미가 여름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정말 꽤 개방적이고 정말 낭만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뭔가 칭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제가 느낀 건데 네. 예술가인데 예술가 안 같지 않나요? 맞아요. 뭔가 진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예술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딱 좋아하는 모습의 예술가분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예술의 장벽을 낮추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 걸기 좋은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네요. 네.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보림님과 함께한 도란도란 담소가게 1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좀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되게 알차게 대화를 했던 것 같고 네.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일이 나이 먹으면서 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길게 얘기하면서 저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담소가게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